제가 소개해드릴 사연 진짜 철창만 없지 감옥살입니다. 감옥살이. 감옥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시종엽 씨는 알죠, 그 감옥생활. 고생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사연이 배당됐어요. 안녕하세요. 저에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오. 제 여자친구는요, 애교도 많고 착하고 저희 부모님한테까지도 정말 잘해요. 더군다나 8년이나 사귀었는데도 여전히 저밖에 몰라. 오빠 사랑해요. 자기야 사랑해. 여자친구 틈만 나면은 저에게 사랑의 그 깨톡을 보내는데요. 깨톡. 이게 깨톡.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깨톡. 제가 바빠서 바로 답장이라도 못하죠. 그럼 제가 일하는 가게까지 쫓아와가지고 뭐야? 내가 사랑한다고 깨톡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해? 왜? 왜? 지금 뭐하고 있었어? 대체 누구랑 뭐하고 있었냐고 말해봐. 이게 누구랑 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찌나 의심이 많은지. 자, 출근 전엔 항상 여자친구 직장에 들러서 30분 동안 휴대폰 검사를 받습니다. 30분 동안 휴대폰 검사를 받습니다. 야, 진짜 감옥이네. 검사를 받으러 큰일 났다. 깨톡, 문자, SNS, 사진, 통화 목록까지 쥐잡듯 다 살피는데요. 갑자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번호인데? 이거 누구 전화번호야? 아니 몰라. 아니 거래처겠지. 아 이거 저장 안 해놔서 누구 번호인지 나도 기억 안 나. 여자구만 여자야. 어? 당장 전화 걸어. 빨리 전화 걸어봐. 이러고 제가 매일매일 이러고 삽니다. 힘들겠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또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여자친구는요. CCTV 어플로 하루 종일 절 감시. CCTV 어플로 하루 종일 절 감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렇게 계속 아니 휴대폰을 감시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저희 여자분들이 지금 그런 게 있었어? 나도 해야지 이런 분들이 그런 게 있었어. 아니 제가 가게에서 여자 손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라도 하면은 언제 왔는지 성난 황소처럼 매장으로 뛰어들면서 지금 이 여자랑 뭐 하는 짓이야? 둘이 무슨 사이냐고? 뭐 밥 먹던 손님들 제 여친 보고 놀라서 다 나갑니다. 아 무슨 식당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술집 뭐 이런 거. 그래 CCTV를 해놨나 봐. 예,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짓입니까? 저 이대로 결혼했다간 평생 포로처럼 잡혀 살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감옥에서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8년 동안 만난 것도 참 신기하네요. 야, 진짜 어떻게 만났지? 남자친구가 뭐 대단한 매력이 있겠죠. 진짜, 진짜 궁금해요. 여자분보다 남자분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이렇게 8년 동안 집착할 정도면 지금의 현빈이나 너무 잘생겼다고 하지 마요. 혹시 고민 중 나와주세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 아닌데 말이야. 이분 굉장히 고민인 거 아니야? 저한테 지금? 아니죠.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이 귀여워. 여자가 이거 거야. 아이 귀여워. 여자가 이거 거야. 아이 귀여워. 야 매력 있다. 야 매력 있어. 귀여워. 집착할 만한데? 아 대박.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집착할 만한데? 그냥 집착하긴 놔두죠.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구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저랑 여자친구가. 오후 한 3시에 오픈을 해서 새벽 4, 5시 이때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음식점입니다. 예.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식당은? 지금 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유, 야, 그럼 바쁘시겠네.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불안해. 가게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뭐 과거 전력이 있거나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술 많이 드세요 혹시? 지금 보시면 많이 먹게 생겼지만 저는 뭐 소주를 한 달에 한 병? 한 달에 한 병? 한 병 정도. 여자친구 때문에 제일 힘든 거 어떤 게 있으세요? CCTV를 이제 CCTV 그거는 좀 이거 무서웠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CCTV를 보다가 제가 여자 손님이 있으면은 뭐 잠깐 가서 단골 손님이니까 인사를 할 경우 그렇죠. 당연히 여자님 빨리. 근데 여자친구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바로 가게로 달려와요.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너 이 사장님 어디서 봤냐? 바로